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제 본 선거 날이 이제 밝아오고 있어요. 밝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그 지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그 지방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자, 이제 지방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자, 이제 일단은 현재 대한민국 휴전선, 아직까지는 휴전선으로 부르고 있는 이 남쪽 지역에 쫙 있죠.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그리고 도 9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 1개 있고요. 그리고 그 광역시에는 이제 그 광역시대의 자치구 총 69개가 있고, 그리고 역시 9개의 도에 자치시 77개야 자치군 82개가 설치돼 있어 도합 행정구역은 160 5 행정구역이 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거 대한민국 타임 때 조금 이따가 다시 그 보도록 할게요. 아,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따 대한민국 타임 때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요. 우선은 자, 이제 그 고구려하고 백제는요, 뭔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처럼 그 대한민국처럼 그 지방 행정 구역으로 나타나 있는 지도가 없어요. 안타깝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려는 그래도 행정 구역이 영토가 워낙에 그 넓다 보니까 좀 자료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삼국 중에서 백제가 자료가 제일 없어요. 의외로 그 당연히 고구려도 자료는 별로 없고요. 백제도 자료는 없어요. 일단은 자 이제 고구려는요. 고구려가 이제 그 수도가 다섯 부가 있었고 지방도 다섯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 다섯 부는요. 이제 계루부, 소노부, 전노부, 관노부, 순노부 이 다섯 개의 노부가 있었어요. 주요 귀족 가문이었는데 초창기 때는 소노부 쪽이 뭔가 좀 힘이 좀 세가지고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대요. 자, 그러다가 이제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 고씨들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이 계루부의 고씨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노부들이 다 나부 다섯 개의 나부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나부 나중에 북부로 바뀌는데 이 연나부는 왕비를 내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옛날에 삼국시대 때는요 왕비를 낼수 있는 세력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족도 있었지만 왕비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그 연나부 북부가 이제 그 왕비를 배출하는 그 부족이 됐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진씨하고 해씨 집안이 왕비족이었어요. 왕족은 부여씨고 왕비족은 진씨하고 해씨였어요. 그두 집안이 아니면 왕비를 못 냈어요. 신라는 뭐 골품 제도니까 뭐 같은 김씨하고 박씨만 낼수 있었어요. 김씨하고 박씨만 그 왕실하고 부마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박씨는 어떻게 봐줬어?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뇌물마립간 때부터 김씨와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그 왕비는 박씨도 낼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중에 헌강왕 때는요, 박씨가 헌강왕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성여왕, 효공왕 등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이 이제 진성여왕은 선위를 하고 효공왕은 죽어요. 네, 동인도 예사님 고맙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헌강왕의 사위였던 박씨가 신덕왕이 되죠. 하여간 뭐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고구려는 이 초창기 그 다섯 부족, 계르부, 선후부, 전려부, 관노부, 순노부가 이제 노부들을, 계르부는 부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노부를 나부로 개편을 해요. 이름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국천왕 때이 다섯 부족을 행정구역인 다섯 개의 부로 바꿔요. 그냥 계르부가 딱그 중부 지역이고요. 동서남북을 만드는 거예요. 국호고려를 바꿨다고요? 그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는 이제 서울도 도성도 다섯 부로 나누고 지방도 다섯 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도성의 그 오부가 있잖아요. 도성의 오부는 그각 이제 대표 가문이 있어요. 대표 가문이 있어서 그 대표 가문의 대인이 그부 전체에 대한 뭔가를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 대하드라마 그 대하사극 SBS에서 했던 그 연개소문 보시면 그 연씨 집안이 동부 가문의 대인이었잖아요. 그 동부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의 가장 유력 가문이었잖아요. 그 연씨 집안이. 그래서 그 연태조, 연태수, 연개소문 그렇게 대인을 맡고 그렇게 이제 대인을 맡아왔죠. 아, 대망리지는 이제 중앙 그 재상급 그 직급이 망리지였는데 연개소문을 특별히 대망리지로 임명을 한 거예요. 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은 그 대인이 대표가 아니고요. 지방은 욕살이 대표였어요. 욕을 그냥 싸가지로 먹는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욕살. 이 욕살이라고 한자어예요. 이 욕살들을 대표로 둬 가지고 오부의 욕살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의 욕살들은 그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병력으로 제공을 해야 됐죠. 김정남? 어쨌든. 그리고 이 부의 아래에는요, 대성, 중성, 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성을 다스리는 그 도사, 뭐 철역은지, 이런 관직들을 둬가지고 각 성마다 관리를 해요.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그 주요 국경지대에만 이게 성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국경지대에만 성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것으로 원래 그 명칭을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원래 명칭 정확히 알수 없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시대까지 삼국의 역사책들은 다 불태워졌으니까요. 알수 없어요. 그리고 고구려는요, 이제 3세기 그 중국이 한 삼국시대 될 때까지는 압록강하고 그 두만강 쪽에 유역에 걸쳐 있던 그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을 조금씩 평정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평정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천왕 때 한사군의 그 지역들을 전부 다 되찾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압록강 하류 지역이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의주라 불리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예전에는
고구려의 초창기 영토는 아니었어요. 그쪽은 한사군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고요.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나라가 그 사군을 그 설치했던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조선의 땅들을 이제 남쪽 땅들을 먼저 찾아요. 남쪽 땅, 낭랑 그 평양 일대였던 그 낭랑군. 그 낭랑군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미천왕, 그리고 그 밑에 황해도 유역에 있는 대방군이 이제 그 다음에 망해요. 근데 대방군 같은 경우는요, 백제가요, 백제 책계왕이 대방군 태수의 딸을 왕비로 맞이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고구려 백제하고 대방군은 친했어요.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뭐 두막론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요동 지역은 그 다음 이제 고구려의 5호 16국 시대 때 아주 철저하게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한 끝에 고구려 광개토태왕 때 요동성하고 현도성을 완전히 뺏으면서 그때부터 고구려는 그 요동반도를 완전히 통치를 하게 돼요. 광개토태왕 때부터. 그 전시대까지 계속 뭐 요동성, 신성 막 이런 데를 막그 뺏기도 하고 뭐 뺏기기도 하더구 막 그랬어요. 신성은 고구려에서 쌓은 성이에요. 신성은 고구려에서 쌓은 그 방어적으로 좀 중요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그 요하 라인에 따라서 그 성들이 쫙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주요 방어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숙군성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요서 쪽의 성은요, 가끔 고구려가 요서까지 땅이 그 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요하가 국경이 아니었을 거다. 요하는 국경이 아니고 요하를 넘어서도 고구려의 그 영역이 있었을 뿐이지 고구려가 거기에 성이 몇개 없었을 뿐이에요. 그 뭐냐 예전에 그 역사 스페셜에서 이 우리 학교에 그 뭐냐 그 서영수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분이 막그 저기 뭐 지두라 뭐 불렸던 뭐 거기까지 막그쭉 따라간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 광개토태왕이 그곡 선비족의 후연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선비족의 후연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맨날 그 후연이 고구려까지 맨날 쳐들어오니까 광개토태왕이 한번 군사를 싹다 모아가지고 한 차례 원정을 나간 적이 있어요. 한 차례 원정을 나가서 그때 지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진출을 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연이 나중에 그뭐 뭐냐 거란을 공격을 했다가 거란한테 밀려서 고구려로 밀려왔는데 거기서 또 패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후연은 고구려하고의 전쟁에 너무 국력을 쏟아부은 나머지 선비족은 고조선 계열은 아니에요. 그 중국에 엄청난 그 유목민족들이 있어요. 그 아시아의 엄청난 유목민족들인데 그중 하나가 선비예요. 선비족은요, 그 나중에 그 삼국지 시대에 그 서진이 멸망한 다음에 그 화북 지역에 나라를 세웠던 다섯 유목민족을 말해요. 5호가. 그 5호가 가장 대표적 처음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5호 중에 한 호는 흉노족이었어요. 다섯 호, 그래서 흉노족, 그 진나라 때부터 계속 위협이 됐던 흉노족이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랑 계속 충돌했던 선비족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강족이 있었고요, 갈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 화북 지역을 잠시 통일했던 전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흉노족의 그 유연
세력이 세웠던 그 한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전조 후조로 그 분열이 되고 후조가 망해요. 아니, 후조가 이겨요. 그리고 그 하여간 나라들이 굉장히 막그 흉노족의 나라, 응? 흉노족 나라, 강족의 나라 뭐 그런 각 다섯 오랑캐들이라고 하죠. 이 다섯 유목민족들을 세웠던 나라들이 되게 막 하다가 거기다 이제 선비족의 그 전연이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그 연나라 전연이 한번 세력이 좀 강성해져요. 근데 이제 저족의 전진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자 백만 대군을 길러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전진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리고 전진은 결국 전연을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북쪽 지역을 다 뺐는데 이제 하나 남은 동진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동진의 사마씨가 워낙에 저항이 거세서 졌어요. 그 비수대전에서 지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전진은 다시 10개가 조금 넘는 군소국가로 다시 분열돼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있었던 그 전연, 전진 뭐 이런 나라들을 합하고 그리고 뭐 후진, 후연 남연, 북연, 뭐, 그런, 각종, 그, 갈라지는 나라들 다 합해서 16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 5호 16국 시대 때 고구려는, 이제, 영토를 넓히게 되는 거죠. 그, 16국 시대로 완전히 그 분열이 돼버린 다음에, 전진이 분열된 다음에, 그 시대에, 이제, 고구려 광개토 태왕은, 이제 선비족 그런 각종 유목민족들의 그 도전을 받지 않고 마음껏 영토를 넓힐 수가 있었죠. 마음껏 이때 마음껏 영토를 넓혀요. 그렇구요. 그렇게 이제 넓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즉위할 때쯤에 화북 지역이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요. 그 선비족이 그 북연하고 남연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남연은 동진한테 망해요. 동진이 마지막으로 좀 약간 힘을 조금 써서 그 이제 약간 그 양쯔강 이북 지역에 있는 그런 산동반도 약간 이런 쪽 그쪽에 남연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동진이 이제 그 남조 그 남조 송제 양진 그 시대로 바뀌어요. 그때로 바뀌고 그 화북 지역은 북위 역시 선비족인데 북연하고 세력이 달라요. 그리고 북연 그 북연에서는요. 그 원래 북연의 최초 군주가 고운이라고 고구려 핏줄이었어요. 그 고구려 핏줄이어 가지고 광개토 태왕은 그때부터 이제 북연하고는 싸우지 않게 됐어요. 북연하고는 싸우지 않고 이제 친선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때야 이제 평화가 찾아와. 그 서부전선에는. 그런데 이제 북위가 북연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북연의 마지막 왕이었던 풍웅은 고구려를 망명을 하여. 근데 이제 나중에 까불었다가 장수왕이 사람을 보내서 풍웅을 죽여버려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북위가 이제 화북 지역을 통일을 하고요. 하여간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그런 지방 행정은 좀알 수가 없어요. 그 뭐냐 그렇게 세부적인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동쪽으로는 책성, 서쪽으로는 유아에 이르렀다. 그리고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고운이 그 선비족이 세웠던 북연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북연하고 남연으로 분열됐다 그랬잖아요. 후연이 망하고 그 광개토 태왕과의 전쟁 때문에 후연 선비족 모용씨의 후연이 망해요. 그리고 남연은 모용씨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연하고 북연으로 분열이 되는데 이때 북연의 왕이 됐던 사람이 고운이에요. 그래서 이
변경 세력까지 군사적 영향권이 된 거야, 고구려는. 그래서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정말 그 중국이 남북조 시대로 그 갈라져 있던 상황이면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고구려가 엄청나게 강했던 세력이었죠. 그래서 고구려는 그 이제 북조의 무제가 그 화북 지역의 그 남북조 시대를 그 동의하고 서위로 분열이 되거든요, 북위가. 그 동서로 분열된 그 선비족의 그 국가를 다시 통일을 해요. 그 통일을 하고 다시 그 이제 고구려하고 대치를 할 때까지 이제 고구려는 좀 이제 서부전선에서는 좀 뭔가 평화를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고요. 그래서 고구려가 여기 이제 빨간색 영토는 실제로 지배를 한 지역이고, 그 실제로 지배를 한 지역이고, 이제 간접적으로 뭐 조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동쪽 책성, 여기 땅은요, 문자명왕 때 동부여를 멸망시킨 그 땅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문자왕 때 동부여가 멸망을 해요, 최종적으로. 대신에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나제 동맹한테 땅을 조금은 뺏겨요. 그래서 약간 그 후연정벌하던 그 시점에 광개토대왕 시기에 한해서 서쪽으로 영토가 좀더 넓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할통치 영역이 그렇고요. 간접통치 영역도 생각보다 넓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북한 교과서에는요, 이 고구려의 영토가요, 간접 통치 영역까지 들어간대요. 근데, 그, 북한은요, 솔직히 그럴만해. 북한은, 그, 뭔가 그래야 자기네들의 뭔가 그런 위대한 정권 그런 거를 합리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조선 역사를 뭐, 참고하면 뭐 그렇대요. 그,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역사서를 하나 쓴게 있어요. 조선전사라고. 물론 이 조선전사라는 책 원판은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앞으로 경제협력 이런 거 있으면 뭐. 근데 조선전사는 아마 수입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전사의 그 범위의 그 대부분은요. 그 조선전사의 그 분량이 옛날 역사들 분량이 굉장히 없어요. 제가 이거를 아는 이유는 제가 그 한국의 그 한국 사학사 수업을 들을 때 기말고사 문제가 이 조선전사였어요. 그리고 조선 그 북한의 역사학을 그 수업하는 게 기말고사 문제하고 오픈북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봤죠. 미리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뭐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땅은 이랬고요. 백제는요. 백제는 이게 약간 행정구역이 약간 그런 군사 행정제도 체제였어요. 중앙은 달소리 지휘를 하고요. 지방인 방은 방령이 지휘를 해요. 뭐 어쨌든 그렇고 백제 같은 경우는요 영토가 그 어느 시대 때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좀 약간 그 아직까지 정확하게 고정되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요
그 백제가 만을 병합을 했다는 그 시기가 좀 여러 번그 시대가 나눠져 있는데 한 번은 온조왕 때, 한 번은 근초고왕 때, 그리고 또한 번은요 이제 백제 동성왕 무령왕 뭐그 시대.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그만큼 자료가 늦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근초고왕 때 만을 완전히 병합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이제 전라남도 호남 지역에 그좀더그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이쪽이 백제 한 동성왕 무령왕, 그러니까 백제가 웅진성으로 천도를 해서 거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그때 완전히 병합이 됐구나. 약간 이제 그렇게 그 지금은 그렇게 아마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백제 탐라국이 동성왕 때 정벌이 돼요. 제주도 탐라가. 그래서 동성왕 때 정벌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시기에 백제가 남쪽까지 쫙 넓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백제의 정확한 지방 행정구역은 뭐 지금도 정확히는 알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고구려하고 백제의 지방 행정 제도를 여기서 끝내고, 저 여기서 잠깐 막그 녹화를 끊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